1번, 다음 등비술에 공비를 구하시오. 자, 이렇게 곱하기 3이죠. 3이 됩니다. 자, 요걸 보는 게 낫죠? 곱하기 4. 4. 자, 이렇게 뭘 곱했느냐 보면 되죠. 루트 3. 자, 여기는 마이너스 1입니다. 예, 이것도 공비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것도 되죠. 5, 5, 5, 5. 자, 이럴 때 공비 1이잖아요. 곱하기 1. 자, 이런 것도 예로 들 수 있죠. 2번. 다음 수열이 등비 수열을 이룰 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쓰는 시오. 곱하기 2니까 2, 6이 12. 자, 이렇게 가는데 마이너스 2를 곱했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죠. 자, 이렇게 하면 8 되잖아요. 2분의 1씩 곱했죠. 32분의 1. 자, 요거는 요렇게 가려고 그러면은 제일 쉬운 방법은 마이너스 루트 2 나누기 1. 자, 이렇게 하면 되죠.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루트 2가 공비가 됩니다. 여기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2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됩니다. 자, 요렇게 뒤에 거에서 등비수열 때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나눠주면 됩니다. 3번, AN을 구해라. 자, AN은 초항, 그다음에 공비 N-1제곱 되죠. 2의 N-1제곱이 됩니다. 자, AN은 초항, 공비 마이너스 3분의 1의 N-1제곱 되죠. 그냥 이대로 끝내면 되겠습니다. 3번. 자, 이렇게 루트 5를 곱해야 되죠. 초항. AN은 루트 5 곱하기 루트 5 N-1제곱은 루트 5의 N제곱 되죠. 4번. 마이너스 2분의 1 곱했죠. AN은 7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N-1제곱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다음 수열이 등비수열이 되도록 하는 양수 XY죠. 양수입니다. 자, X제곱은 해야 되죠. 등비중앙 X제곱은 양력 100호 곱하면 되죠. 4. X는 2가 됩니다. 왜냐하면 X가 양수이기 때문에. X는 2고, 자, 여기도 Y제곱은 하면 되겠죠. Y제곱은 이렇게 곱하면 64. Y는 8이 됩니다. 왜냐하면 Y도 0보다 크셔야 되기 때문에. 1번이고, 2번. 2번. 똑같이 X제곱은 두개 곱하면 4분의 1. X는 2분의 1. 왜냐하면 X가 0보다 크기 때문에. Y제곱은 이두개 곱하면 되죠. 4분의 3 곱하기 16분의 27은 37이 21, 36, 81, 64. Y는 8분의 9가 되죠. 왜냐하면 Y도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3번. X제곱은, 자, 이거 두개 곱하면 36이죠. X는 6이 되죠. 왜냐하면 X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그냥 X는 6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곱한 게 공비가 곱하기 루트 6이죠. 바로 그냥 그대로 되죠. 곱하기 루트 6. 그러면 Y는 36. 이런 식으로 그대로 되겠죠, 그죠? 4번. X제곱은
64 곱하기 16인데, 64는 2의 6제곱 곱하기 2의 4제곱이죠. 2의 10제곱이 되죠. 자, x는 2의 5제곱이 됩니다. x가 0보다 크기 때문에. 32가 되죠. 자, 32가 되려면은, 자, 곱하기 2분의 1씩 하면 되죠. 2분의 1이니까 y는 얼마 됩니까? 2분의 1을 하게 되면 y는 8이 됩니다. 5번.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에 이랬죠. 자, 일반 항은 a에는 첫째 항이 공비가 3, n 마이너스 제곱이고 첫째 항부터 6항까지 합. 첫째 항부터 6항까지 합이네. 응? 그러면은 공비 3이죠. 3 빼기 1 이러면 되고 S6이라 적어놓으면 되고 3에 6개죠. 빼기 1이고 첫째 항 2. 자, 이렇게 사라지고 3의 6제곱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3의 6제곱은 구할 수 있으니까 3의 4제곱이 81. 그 다음에 81 곱, 3의 제곱은 9니까 이거 두개 곱하면 9는 9, 98이 72, 729 빼기 2는 728이 됩니다. 2번 첫째 항부터 8항까지 합이죠. S8은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1. 자, 첫째 항 마이너스 1 이렇게 하고 1 마이너스 2분의 1이 총 8개죠. 이런 식으로 되죠. 는, 분모가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고, 1 마이너스, 자, 2의 8제곱이 되니까, 8제곱은 256분의 1, 요런 식으로 되겠죠. 자, 는, 마이너스 3분의 2, 256분의 255, 는 1은 2, 2, 4, 2, 8, 16, 3, 3, 8, 2, 24, 3, 5, 15. 그러죠. 자, 마이너스 128분의 85가 됩니다. 3번.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 등비수열이니까 곱하기가 마이너스 2를 한게 보이죠. 그럼 S 10은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2 빼기 1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2의 10제곱 빼기 1 초항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죠. 는 마이너스 3, 그럼 3분의 1 되고 2의 10제곱은 1024죠. 그럼 1023이 되고 339, 342, 313, 341이 되네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치는 거죠.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이런 식으로 S10은 1-10분의 1분의 1-10분의 1의 10제곱 하면 되죠. 그리고 초항 10분의 1 됩니다. 자, 이게 10분의 9죠. 10분의 9니까 9분의 1 이렇게 해놓고 1-10분의 1의 10제곱. 자, 요걸로 끝내면 되겠죠. 1번. 첫째 항이 2분의 1,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등비 수열에서, 자, 일반 항을 구해봅시다. A에는 첫째 항 2분의 1, 공비 마이너스 2분의 1에 n 마이너스 1제곱 하고, AK는 32분의 1을 만족시키는 거죠. 자, 이게 32분의 1을 만족하는 n을 구하는 것과 똑같죠, 그죠? k나, 이때는 뭐 n, n 구하기 하면 됩니다, 그죠? 자, 마이너스 2분의 1에 n 마이너스 1제곱은, 2를 양변에 곱하면 16분의 1이 되죠. 자, 16분의 1,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4제곱으로 고칠 수 있죠. 그러므로 n 마이너스 1은 4가 되면 되고, n은 5가 되면 되죠. 바로 이게 k 값이 되죠.
2번,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 1번 항은 A에는 A, R에 N-1이 없대죠. A4는 24, A7은 192. 자, 저큰 수를 위에 적는 게 낫겠죠. 먼저 A7은 A, R에 6제곱이고 이건 192. A4는 AR 3제곱이 되고, 자, 이거는 24가 됩니다. 자, 이렇게 나누게 되면 R의 3제곱은 24분의 192, 4624, 4416, 4832, 8. R의 3제곱은 8이 되죠. 그다음에 R은 그러면은 일단 여기는 놔둡시다. 일단 R 세제곱은 8 놔두고 A 플러스 어차피 A 플러스 R을 구해야겠네. R 세제곱은 8을 여기다 대입하면은 여기다 대입하면 A 곱하기 8 되죠. 24고 A는 3이 됩니다. 지금 그 R 값이 지금 R 세제곱 8일 때좀 생각해야 될 거는 만약에 R 세제곱 마이너스 8은 제로라 그러면 R 마이너스 2 이렇게 R 제곱 플러스 2R 플러스 4는 제로 되는데 자 이거는 지금 흑근이 되죠. 그죠? 하면 4분의 D는 1 마이너스 4가 돼 0보다 작으니까 흑근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 R은 2가 되겠죠. 그죠? R은 2. 자, A 플러스 R을 구해놨으니까 5가 되고, 답은 4번이 됩니다. 3번. 등비수열에서 A1 더하기 A3, A4 더하기 A6는 마이너스 40일 때, 자, A1 더하기 A3. 자, 이거는 A라 하고 조항을 그냥 이렇게 할게요. 편리상. AR 제곱은 5가 되고, AR 3제곱 더하기, 자, 이거는 AR 5제곱이 되죠. 마이너스 40이 됩니다. 자, 이거 A로 묶으면 1 플러스 R제곱은 5가 되고, 이거 AR 세제곱으로 묶으면은 1 플러스 R제곱은 마이너스 40. 자, 여기 A1 플러스 R제곱. A1 플러스 R제곱은 5잖아요. 이거 5. R 세제곱은 마이너스 40. 자, 마이너스 8. 자, R은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자, R이 마이너스 2가 되면은 여기다 대입할 거예요. 여기다가. A 플러스 4A는 5가 되고, 5A는 5, A는 1이 되죠. 구하고자 하는 건, 이거, A7, A, R의 6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2의 7제곱, 이렇게 되죠. 64 마이너스 128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64가 되죠. 1번이 됩니다. 4번, 공비가 양수인, 공비를 R이라 하면은 0보다 크다. 로그 3, 4분의 A9, 뭐 이렇게 해놨는데, A5는 AR4제곱은 324, A3은 AR제곱이고, 36을 적으면 되고, 자,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R제곱은 자변은 자변, 우변은 우변 이렇게 나눈 겁니다. 66이 36, 65, 36, 64, 24, 69, 54. R제곱은 9. R제곱이 9면은 R은 3이 되죠. 왜냐하면 R이 양수기 때문에. R이 3이면 여기다 대입하면은 9A는 36이 되고 A는 4가 되죠. 자, 이거 준식 요거는 로그 3, 4분의 A9는 초항, 그 다음 R에
8제곱 이런 식이 되죠. 자, 이런 식이 되고 8이 됩니다. 3분의 2죠. 5번, 첫 저항이 4, 제5항이 4분의 1이고 공비가 R이랍시다. 양수인 등비수열에서 처음으로 1000분의 1보다 작아지는 항은 제몇항인가 이랬죠. 자, A5는 해야죠. 5는 4분의 1이랬는데 첫 저항이 4. 자, A가 4죠. 아래 4제곱을 하였더니 4분의 1이 나왔고, 아래 4제곱은 16분의 1이죠. R은, 2분의 1의 4제곱 되니까 2분의 1이 되겠네. 그래서 6이 되죠. R이 0보다 크니까. 처음으로 1000분의 1보다 작아진다, 이래놨죠. 그러면은, 첫째 항, 4. 2분의 1의 n-1제곱이 일반항이 되죠. 이것이 1000분의 1보다 작아진다 이렇게 했죠. 자, 이거는 4는 4 같은 경우에는 2의 제곱인데 2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 해야 되죠. 그죠? 이게 4 되잖아. 자, 이래 되고, 자, 이거 2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을 하게 되면은 2분의 1에 n-3제곱 해주세요. 이렇게. 그죠? 이 1000분의 1 이렇게 고쳐주십니다. 됐죠? 자, 1000분의 1 이렇게 했는데, 자, 이거를 뒤집어 주게 되면은 2에 n-3제곱이 1000보다 클 때를 찾으면 되잖아요. 역수를 취하게 되면 2에 10제곱이 1024잖아요. 그죠? 2에 9제곱은 51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1000보다 크려면은 n-3이 10 이상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n-3이. 그래서 n이 13 이상이 되면 되고, 작아지는 항은 처음으로니까, 그죠? 13항 되겠죠? 4분이 됩니다. 자, 이거 별표 하나 하시고요. 6번. 등비수열이 있고, an이 500보다 커도 1000보다 작다. A 다섯 번째 항, 그러니까 초항을 A라고 공비를 R이라면 R의 4제곱은 48. A의 제곱은 AR은 6. 자, 이렇게 나누면은 R의 3제곱은 6, 8, 48. 자, R은 2가 됩니다. R이 2가 되고, R이 2가 되면은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하면은 A는 3이 되죠. 그럼 A에는 A. R의 n-1제곱이 되죠. 500보다 크고 3 곱하기, 자, 이거는 2의 n-1제곱이 1000되고, 양변을 3으로 나누게 되면은 3분의 500보다 크고 2의 n-1제곱 3분의 1000. 1000이 되죠. 자, 이거 대략적으로는 3309, 3309, 3309. 이러한 수가 되고, 자, 이거는 3101은 3, 3101은 3, 그다음에 3628, 3628. 자, 이러한 수가 되죠. 자, 166. 자, 2의 7제곱은 128이잖아요. 그죠? 2의 8제곱이 되어야 256. 해당되는 게8 되면 되네, 그죠? n-1은 8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n은 9가 되죠. 3번이 됩니다. 7번.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루트 3인 등비수열에서 일반항은 an은 2, 루트 3에 n-1제곱 되죠. 제곱이 4000보다 큰 자연수 n. 제곱을 하게 되면, 자, 4가 되고, 제곱을, 이걸 제곱해주면 되겠죠? 3, 이렇게 되겠죠. n-1.
이렇게 됩니다. 이게 4,000보다 크다. 3의 n-1제곱이 1,000보다 크다. 1,000보다 크다. 자, 3의 4제곱이 81. 3의 5제곱이 243. 3의 6제곱이 339, 342, 729. 3721. 자, 3의 7제곱이 되는 순간, 전부다 크지네. n-1이 7 이상이면 되죠. 그럼 n이 8 이상. 최소값을 그렸죠. 최소값은 자연수 8이 됩니다. 8번. 두수 4와 128 사이에 4개의 수를 넣어 만든 수열. 자, 총 이거는 6개가 되고, 이 순서대로 등비수를 이룬대. 128은 4 곱하기 공기를 R이라 그러면 6개 5 이렇게 되겠죠. R의 5제곱은 4, 32, 4, 2, 8. R은 2가 되죠. 자, 2가 되면은, 자, 요거를 계산할 때, 뭐, 쭉쭉쭉 다 해도 되고, 여기 오는 수가 지금, 아, 이 다 합시다. 8이고, 그죠? 2를 곱하면 되나? 16 플러스 32 플러스 64. 뭐, 이래 되잖아요. 그죠? 자, 는 8로 묶으면은 1 더하기 8이 16. 84 32. 88이 64는 8 곱하기 6하고 9, 15죠? 8, 5, 40, 120. 1번이 됩니다. 9번. 3과 48 사이에 11개의 양수를 넣었다. 총 이 개수는 13개가 되고, 자, 이거를 만약에 A1이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A13이 되죠. 등비수를 이룰 때 이렇게 했죠. 48은 초항이 3이고 R 12제곱이라면 되죠. R의 12제곱은 3,1은 3, 3,6이 18. 그러니까 R의 이게 지금 일단은 2의 4제곱이 되잖아요. 그죠? R의 그러면 3의 4제곱은 2의 4제곱. R의 3제곱은 2가 됩니다. 일단 놔둡시다. 열어놓고, 자, 이거 가져와서 x에 10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몇 번째입니까? 이게 a로 따지면은 여기가 x10이잖아요. a의 몇 번째죠? 11번째 되죠. 자, 요거는 a의 8번째가 되죠. 11번째로 이렇게 되죠. 뭐. 지금 이렇게 되죠. 그죠? 자, a의 10이랑은 어떻게 됩니까? 초항 A, R의 10제곱이 되고, 그 다음 요거는 A의 R의 7제곱이 되잖아. 자, 이렇게 되면 R의 3제곱이 되죠. R의 3제곱은 2잖아. 2.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아, 그리고 참, 여기 양수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11개 양수니까죠. 이게 R이, R 자체도 지금 양수가 됩니다. 이런 것도 하나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R3제곱은 2가 됩니다. 여기서. 여기서 R3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2를 하시면 안 됩니다. 참. 참, 이거 빠뜨릴 뻔 했네. 양수기 때문에 R이 0보다 크기 때문에 R이 0보다 크기 때문에 R3제곱은 2가 됩니다. 이거 빠뜨릴 뻔 했다. 그죠? 왜냐면 여기서 R3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거 체크하시고. 10번. 두 수 사이에 m개의 수를 넣어 만든 수열. 자, 이랬죠? 자, 이거, 이게 만약에 a1이라 그러면, 이거는 a, m, 플러스 두 번째가 되겠죠. 등비수를 이룬대. 4분의 81은 초항 81분의 64의 공기를 R이라면 R, M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RM 플러스 1은 81의 제곱, 4 곱하기 64. 뭐 이런 식이 되네요. 자, 일단 놔두고 봅시다. 일단 놔두고. 이 수열의 공비가 2분의 3일 때, 공비가 2분의 3이래. 자, 그럼 공비 2분의 3을 대입합시다. 대입하면 2분의 3에 m 플러스 1이니까 어차피 m 곱하기 2분의 3이 해주면 되죠. 자, 그럼 이건 81, 81, 이거 그대로 놔두고 4하고 64 이렇게 두는 게 낫겠네. 지금 이거는 326, 37, 21, 2, 요거 2 이렇게 되죠. 입니다. 는 3에 이거 3제곱, 4제곱, 3에 7제곱 되죠. 자, 이거 2에 6제곱, 7제곱 되죠. 2분의 3에 7제곱 되죠. M은 7이 됩니다. 11번. 순서로 등비 수열을 이룰 때 이렇게 했죠. 4x 플러스 3제곱. 등비 중항으로 하면 돼요. 4x 플러스 3의 제곱은 x 플러스 2 이렇게 곱한 거죠. 10x 플러스 15. 전개를 하면 44, 16x 제곱 플러스 64, 24x 플러스 9는 10x 제곱 20x 15x 플러스 35x 플러스 30. 6x 제곱. 좌변으로 이어가면은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11x, 마이너스 21은 0. 떨어집니다. 2하고 3, 3, 7, 9하고 14. 안 되죠. 7하고 7, 3, 21. 21, 6.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자, 그럼 6, 1 이렇게 되겠네. 6, 1이라면 18, 7, 근데 마이너스 2다 붙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1, 되죠? 6x 플러스 7, x 마이너스 3은 0, 이래 됩니다. x는 정수 x의 값을 그렸죠? x는 3, 왜냐하면 x가 정수라서 x는 3이 됩니다. 12번. 세수는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루고 그랬죠. 등차수열을 이루면은 가운데 두 배는 양옆에 1 더하기 b가 되죠. b가 또 음수로 되겠네. 여기 살짝 또 적어 놓읍시다. 잊어먹을라.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 가운데 제곱 b제곱은 a가 됩니다. 4a 플러스 2b의 값은 이렇게 했죠. b는 2a-1 되죠. 이게 대입하면 2a-1의 제곱은 a. 전개를 하면 4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은 a. a 좌변으로 이항하면 4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1은 0가 되죠. 1하고 4, 1, 1, 마이너스 마이너스 되죠. a-1, 4a-1은 제로 맞죠? 이렇게 이렇게 안 되죠. a는 1 또는 4분의 1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a는 1일 때 n 1이면 b는 1. 두 번째, a는 4분의 1일 때 b는 4분의 1 되면은 2 곱하기 4분의 1 마이너스 1 되고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되죠. 자, b가 0보다 작댔잖아요, 그죠? 자, 이게 되고, 자, 이게 b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네. a는 4분의 1이네. 왜냐하면 b가 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4a 더하기 2b, 4 곱하기 a는 4분의 1이죠. 더하기 2 곱하기 b는 마이너스 2분의 1은 1 빼기 1이 되어서 0이 되네요. 3번이 됩니다. 11번, 12번, 똑같은 게 나와. 13번, 이제 이걸 잘해줘.
1이 아닌 세양수, 1이 아닙니다. A, B, C 모두 다 1이 아니다. 이 순서로 등비수를 이룰 때 B 제곱은 A, C가 됩니다. 값은 이거 그랬죠. 자, 이거를 로그 A, 로그 B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자 이렇게 합시다. 로그 A 그죠? 로그 A, 로그 B니까 로그 A 분의 로그 B지 참. 암산하지만 이렇게 적을게 그냥 더하기 로그 C 분의 로그 B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로그 B분의 로그 A 더하기 로그 B분의 로그 C는 로그 B분의 로그 A 플러스 로그 C 되죠. 로그 B분의 로그 A C가 됩니다. AC는 B제곱이죠. 로그 B제곱 로그 B는 2가 되겠네요. 그죠? 2가 앞으로 나오니까 됩니다. 2가 앞으로 나오면 이거는 이렇게 될 거죠. 4번이 되겠네. 자, 14번 A, B, C 순서대로 되고 A 플러스 B 플러스 C 값을 구하라. 자, 가열을 보게 되면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랬죠? 그럼 E, B는 A 플러스 C가 되고 등비 수열을 이룬다 했으니까 나에서는 A 제곱은 BC가 됩니다. 그럼 다에다가 A 제곱은 BC, BC 대신에 A 제곱을 이렇게 대입하면은 A 3제곱은 27이 되죠. 됐습니까? 자, 여기에서 A는 3이 되죠. 자, A는 3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구할 수 있는 거는 다 구했죠. A가 3이면은 여기서 BC는 9가 됩니다. 그죠? 이 다음에 맞네. BC는 9가 되고, BC는 9고, 그 다음에 A는 3이고, 자, 이 A, 이 A를 대입합시다. A 대입하면은, A는 3을 대입하면 여기다가 3 플러스 C가 되죠. 됐어. 그럼 2B는 3 플러스 C가 되고, BC는 9가 되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C는 하면은 2B 마이너스 3이 되죠. 3이 좌변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죠. 자, 이 C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C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네. 대입하게 되면은, B, 2, B, 마이너스 3은 9. 이제 전개하면 되죠. 2, B 제곱 마이너스 3, B. 좌변을 이용하면 마이너스 9는 제로가 됩니다. 1, 2, 3, 3은 9. 6, 3. 그러니까 마이너스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6, 3. 되죠. B 마이너스 3. 2, B 플러스 3은 제로가 되는데, B가 지금 3 또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됩니다. 자, A가 크고 B 대소관계가 보게 되면 그죠? 3이고 B가 3, 이거 부적합하죠? 그죠? 이렇게 순수도 되기 때문에 그럼 B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네. A는 3이고 B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고 여기다 대입하면 2 곱하기 B 대신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마이너스 6이 됩니다. C는 마이너스 6. 부동호 순서 딱 맞죠? 이렇게. 그 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다 더하면은 3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분의 3은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는. 자, 요거 뭐, 한 별표 두 개 정도 하십시오.